1918년 8월 레닌은 볼셰비키의 환멸을 느낀 파냐 카플란이라는 여자의 총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간신히 목숨은 살렸지만 몸에 박힌 총을 두 개는 빼낼 수가 없었죠. 그러자 스탈린은 당 지도부에 당을 위기에 빠뜨리는 반역자에 대한 공개적이고 체계적인 처벌을 요청한다 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자신의 정적 숙청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요청으로 1918년에서 1920년 사이에 자신의 반대편에 섰던 인사 2만여 명을 처형했죠. 그러나 이는 이제부터 시작될 대대적인 숙청의 예고편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1922년 5월 레닌은 몸에 박힌 총알로 인해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신체의 왼쪽 일부가 마비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다시 발작을 일으켰고 소련의 최고기관인 공산당 정치국 최고지도자 자리에서 은퇴하게 됩니다. 하지만 1923년 3월에 또다시 발작을 일으키면서 말을 할 수 없게 됐고 1924년 1월 네 번째, 다섯 번째 발작을 일으킨 후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레닌은 1922년 은퇴할 때 레닌의 말이라는 편지를 썼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트로츠키에 대해서 현 중앙위원회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치켜세운 반면 스탈린에게는 현명한 권력 사용이 불가능한 자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현직에서 해임시켜라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비밀리에 측근에게 전달됐죠. 하지만 이미 레닌 주변에는 스탈린의 측근들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즉 레닌이 죽기 전 스탈린은 이미 이 편지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응한 트로츠키와 스탈린의 대응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트로츠키 역시 이 편지의 내용을 레닌의 신복에 의해 전달받아 알고는 있었지만 그는 레닌의 말에 대해 자신이 이미 공식적인 후계자로 지명됐고 레닌이 죽으면 자신이 곧 최고 권력자가 된다고 생각하며 평소처럼 자신의 일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탈린은 달랐습니다. 마코에서 정치 공작을 획책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스탈린의 정치 공작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레닌이 사망하자 그는 일단 당시 트빌리시에 있던 트로츠키에게 전보를 보내 레닌의 사망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트로츠키도 장례식에 참석하겠다고 답신을 보냈죠. 하지만 스탈린이 다시 트로츠키에게 보낸 답신에는 장례식은 1월 26일 토요일입니다. 하지만 공산당 정치국은 새 지도자가 되실 위원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조문보다는 흑해의 휴양도시 수미로 가셔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금 소련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위원님의 건강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례식은 1월 27일 일요일이었죠. 결국 이 상냥하고 관심 어린 내용의 전부는 스탈린이 트로츠키에게 쏜 교묘한 총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스탈린의 술책에 트로츠키는 속절없이 넘어가 버렸고 그는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라이브하다 해도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또 있을까요? 결국 장례식장에 참석하지 않은 트로츠키의 행위는 당시 만연해 있던 소련 정치계의 불신 분위기 속에 레닌에 대한 경시의 표시로 인식되고 맙니다. 그리고 인민들에게는 트로츠키와 당 엘리트 간의 심각한 반목이 있다는 사실로 전파됐죠. 스탈린을 믿어버린 트로츠키의 결정,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판단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정치가라면 국가원수 유고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 바로 그 현장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의 조치입니다. 그런데 트로츠키는 이 단순한 행위를 그냥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아니 차제 레닌의 곁에 맴돌던 스탈린 항상 주시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이 이 사건이야말로 트로츠키의 패배를 초래한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후 몇 년 동안 트로츠키의 약점과 스탈린의 강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트로츠키는 여전히 연설과 글로 사람들을 감동시켰지만 지적 오만과 동료에 대한 냉정함으로 인해 정치적 기반을 잃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트로츠키는 정통 볼셰비키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볼셰비키와 연합한 독립적인 분파의 수장일 때 레닌과 10월 혁명을 기획했고 그때 볼셰비키들과 혁명 동지가 됐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당내 입지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능력으로 당정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상태였던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수십 년간 레닌을 따르던 정통 볼셰비키 세력이 겨우 1년 남짓 볼셰비키에 참여한 트로츠키를 레닌의 후계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었고 이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반면 스탈린은 술 진탕 마시고 동료들의 등을 두드려주는 넉살 좋은 정치인이었고
당원들 관리하는 윤리관에 대해서도 매우 관대한 초창기 볼셰비키였습니다. 그는 아직 절대 권력에 도달하지 못한 자신의 상황을 직시하고 술과 기름진 음식, 각종 이권을 눈감아주는 등 부패한 방법으로 당원들을 포섭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은 훗날 정적 수청을 위한 빌미로 다시 쓰여집니다. 어쨌든 상황이 이러다 보니 당시 당 고위 관료들은 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라며 스탈린을 떠받들기 시작했고 그에 따른 부정부패는 썩어빠진 제정 러시아 시절을 넘나들게 됐습니다. 바야흐로 부정부패, 부조리, 불합리로 점철된 소비에트 독재의 싹이 트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중요 행사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트로츠키는 따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트로츠키는 여전히 세계 공산주의 혁명을 주장하는 좌파적 사회주의에 뿌리를 두고 활동하고 있었던 데 반해 스탈린은 우파적 사회주의 관점, 즉 세계 공산주의 혁명은 등한시하고 자기 파벌을 중심으로 소련의 권력 기반의 강화에 집중하며 트로츠키와 가까운 인사들을 제거한 작업에 시동을 걸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 이런 일련의 작업은 1922년 레닌이 쓰러지고 권력이 진공상태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자신의 측근을 권력 주변에 포진시킨과 동시에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쯤부터 스탈린은 트로츠키에 대한 무자비한 흑색 선전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을 무기로 활용한 마녀사냥, 자신이 참가한 것이나 다름없는 단기간지 프라우더를 이용 옛날 옛적인 1913년 트로츠키와 레닌 사이에 잠시 일어났던 당 정책 노선 문제를 공산당을 전복시키려는 트로츠키의 반역 활동이었다며 마타도어 한 것입니다. 트로츠키를 국가 반역자로 매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나아가 그의 측근들까지 싸잡아 분파주의로 몰아나갔습니다. 분파주의를 무기로 사용해 당내 권력 투쟁을 주도한 것은 바로 자신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이렇듯 공산당은 인민의 유토피아 건설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공산주의도 결국 몇몇 소수 집단의 권력 쟁취를 위한 도구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스탈린의 트로츠키에 대한 두 번째 공격은 군부 장악 시도였습니다. 공산당 힘의 원천, 트로츠키가 만들었던 불공군들을 반드시 자신의 손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잠시 트로츠키가 어떻게 적이들을 불공군대로 혁신시켰으며 어떻게 군권을 장악한지에 대해 살펴봐야겠습니다. 1917년 10월 혁명 전후까지만 하더라도 볼셰비키의 적이 되는 지휘관을 투표로 뽑는 등 그야말로 오합지졸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군대 경험이 전혀 없는 혁명가에 불과했던 트로츠키가 군사혁명위원회 위원장이자 국방장관을 겸임하게 되면서 이런 적이들을 급격하게 변화시켰던 것이죠. 그는 먼저 징병제를 도입하는 방법으로 일단 병력수를 증강시켰습니다. 그리고 적이대라는 명칭도 불공군대라는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죠. 특히 군 개혁의 핵심적 사안으로 대다수 당원들이 반동이라고 여기던 러시아 제국군 장교들을 군사 점가로서 적이대의 지휘관으로 끌어들인 한편 성향이 의심스러운 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정치 장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트로츠키가 도입한 정치장교 제도는 정치장교와 군지휘관이 상호 견제 감시하게 함으로써 쿠데타를 방지하게 만든 제도로 아직까지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활용되고 있는 독특한 지휘체계입니다. 그럼에도 이는 당시 엄청난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다시 제정 러시아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냐? 군은 마르크스주의를 바탕으로 개혁해야만 한다. 라며 대다수 동원들이 트로츠키의 군 정책을 반혁명적인 작태라고 질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 트로츠키는 이런 논리야말로 혁명가들의 몽상적인 주장일 뿐이다 라고 깎아내리며 닥쳐라, 전쟁에선 검증된 전술을 써야만 이길 수 있다 라며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밀어붙였죠. 어쨌든 이를 통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실업자가 된 러시아 제국군 출신 장교들이 대거 불공군대에 입대하게 되었고 불공군대의 전력은 크게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이는 반혁명군에 참여할 수 있는 제국군 장교들을 볼셰비키 쪽에 잡아둔 효과까지 발생시켰습니다. 당시 트로츠키가 제국군 장교들을 관리하고 통솔하는 방법은 그가 1918년 동부전선의 지휘관들에게 하달한 명령서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귀관들에게 경고한다. 만약 어떤 부대라도 허가 없이 전선을 이탈할 경우 부대의 정치장교와 지휘관은 처형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지휘관 자리를 용맹한 병사들로 채울 것이다. 잊지 말라. 겁쟁이, 이기주의자, 반역자들은 붉은 군대의 총알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트로츠키는 선동과 조직 부분에서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고 결국
적백내전 하반기에 그동안 밀렸던 전세를 볼셰비키의 승리로 되돌리면서 대부분의 반란군 백군을 토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트로츠키의 권력과 영광은 정점을 찍게 됐죠. 하지만 이러한 트로츠키의 군사적 역량과 선동, 조직 장악 능력과는 별개로 붉은 군대의 소집은 공포와 폭력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징병은 강제 징병으로 시행됐고 이에 저항하는 병역 거부자나 탈주병들은 모두 즉결 처형시켰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고대 로마 제국군에서나 시행됐던 10분의 1형을 도입, 탈주병뿐만 아니라 탈주병이 발생한 부대에는 부대원 10명 중 1명을 무작위로 뽑아 너의 과오가 전우를 죽게 했다를 복장시키며 총살 시켜버렸습니다. 사실 10분의 1형은 과거 로마 제국에서도 불합리하다는 원성으로 거의 집행되지 않았던 군 형벌 제도였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내전 당시 붉은 군대는 트로츠키의 명령에 따라 이를 실제로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부대에서는 이 같은 직결 처형으로 죽은 자가 20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트로츠키는 포섭된 러시아 제국군 장교들의 가족을 인질로 잡고 반역행위 시 가족을 모두 총살시키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물론 반역행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면 혐의만으로 즉결 처형시켜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유토피아 건설에 목숨을 바치는 군대라는 미명 아래 농촌에 가서는 총칼을 앞세워 강제로 식량을 증발했고 저항하는 농민 역시 국가 반역자를 모두 총살시켜버렸습니다. 공산주의 이상을 부르짖으며 노동자와 농민, 군인을 위한다는 소비에트. 그럼에도 체제의 수호라는 이름 아래 국가적 폭력을 마음껏 휘둘렀던 것이죠.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주의의 복원자임을 자처하던 트로츠키가 자신을 비판하고 몰아냈던 스탈린이 1930년 이후 쓰던 방법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행위를 그보다 먼저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렇듯 일본군보다 한술 더 뜬 붉은 군대의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이며 잔인한 병력 운영은 스탈린 시절이 아닌 트로츠키가 조직한 적백내전 당시 초창기 붉은 군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런 붉은 군대의 잔재는 독소전 당시 승리한 군대였음에도 무지막지한 사상률을 기록하는 전통으로 승계됐고 현재의 러시아군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트로츠키의 당원권을 박탈하여 당권을 장악한 스탈린은 상징적이긴 했지만 그때까지도 측근을 활용해 군의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던 트로츠키를 군에서도 완전히 거대한 계획을 실행해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스탈린의 군 장악 방법은 먼저 얘기했던 트로츠키에게 분파주의를 뒤집어쓰여 당을 장악하는 것보다 더 간단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트로츠키를 공산당 최대의 적이라는 분파주의로 몰아넣었듯이 이번에는 그가 임명한 주요 군 지휘관들에게 언제든 제정 러시아로 회귀할 수 있는 반동분자, 소위 백색분자라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925년, 술과 향후 각종 이권 개입을 활용한 스탈린의 군내 트로츠키 측은 보섭 전술과 언론을 통한 집요한 정치 공작, 말도 안 되는 마터도어 전술로 결국 트로츠키를 국방위원 자리에서 쫓아내는데도 성공합니다. 스탈린은 일단 10월 혁명 이후 군권을 틀어진 트로츠키가 우리의 위대한 영도자 레닌을 제거하려는 쿠데타를 계획했다 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려 먼저 트로츠키의 순혈성에 흠집을 낸 후 쿠데타 성공 후에는 당을 분열시키고 자본주의의 스파이로서 인민의 낙원 소비에트를 조각조각 뜯어내 서구에 팔아넘기려고 했다 라며 또 한 번 그를 자본주의 반혁명분자로 몰아세우고 결국 트로츠키는 허섭한 제정 러시아군인들을 이용해 신성한 소비에트 공화국을 전복시키고 러시아 황제가 되려 했다 라며 결국 그를 반혁명, 반소비에트를 주창하는 추잡한 국가반란 수계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트로츠키를 분파주의자, 자본주의 스파이이며 서구 산업주의와 손잡은 악마의 상징으로 박제시켜버린 것에는 유태인이었던 트로츠키의 혈통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당시 러시아에서도 유대인은 늘 주홍 글씨의 표본이었으니 말입니다. 이에 트로츠키 두 번째 아내 나탈리아는 이 모든 것을 숨 돌릴 틈도 없이 몰아치는 그루지아 출신 백정놈의 농간이었다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것은 트로츠키는 1927년에 와서야 자신이 분파주의로 몰려 당원자역이 박탈된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능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발등에 와 있는 위기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끝까지 나르시즘에 빠져 희희낙낙거리는 자일 것입니다. 물론 트로츠키가 권력을 잡을 수 없었던 것은
당내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해 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었죠. 젊은 독수리라는 별명으로 불린 만큼 영웅주의적인 면도 있었으나 고독한 늑대라고 불린 만큼 대인 친화력이 없었고 몇 번이나 언급했듯 그는 그저 제 잘난 맛에 사는 서생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음모와 공작이 판을 치는 정치권에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인간이었던 것이죠. 몇 년 전 어느 대학 교수 한 분이 뭣도 모르고 법무장관에 나섰다가 멸문지화를 당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 교수분도 세상을 잘 알지도 정치권을 잘 알지도 또 자신을 잘 알지도 그리고 권력투쟁 과정에서 자신과 가족을 지킬 줄도 모르던 그저 그런 소소한 인간이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당시 여당의 정권 재창출을 실패하게 만든 최초의 이슈를 제공한 대단히 신박한 인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로츠키도 그 교수분과 마찬가지로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빠져 남에게 이용만 당하고 자신의 신세를 망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시 사상 최악의 독재자의 탄생에 일조했죠. 그런데 그 교수분을 이용한 자, 또 지켜주지 않았던 자, 그리고 지금에 와서 다시 이용하려는 자,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도대체 왜 이 지경까지 오게 했는지 말입니다. 어쨌든 트로츠키가 권력의 주변으로 밀려난 동안 스탈린은 총서기직에 오르는 등 권력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트로츠키의 지지자들을 죽이거나 투옥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트로츠키가 중용한 능숙한 전략 전술가였던 재정 러시아 장교들에 대한 숙청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집요하고 잔혹했는데 이때부터 1936년까지 주요 군주기관의 90% 이상이 사라져 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훗날 히틀러의 소련 침공 때 붉은 군대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결정적 원인이 되죠. 어쨌든 스탈린이 승승장구하며 트로츠키 주의자들을 갈아내던 시절,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스탈린은 트로츠키만은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지적 능력과 10월 혁명을 입안했던 추진력,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을 끝내 자신들을 구했다고 믿는 대다수의 인민들이 여전히 트로츠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더 이상 트로츠키를 어찌할 수 없었던 스탈린은 1929년 그를 국외로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바보 같긴 했지만 자신의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를 축출한 스탈린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또 극악무도한 독재자로 거듭나게 되죠. 그러나 이에 대한 당원과 인민들의 반발은 거의 없었습니다. 트로츠키를 제거하자마자 미소짓던 가면을 벗어던진 스탈린의 대숙청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 숙청 대상에는 측근이든 고위 당원이든 인민들이든 그 누구도 피해나갈 수 없었던 것이죠. 바로 스탈린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화 작업, 그만의 줄 세우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한편 소련에서 쫓겨난 트로츠키, 그의 첫 행선지는 터키였습니다. 그 후 그는 프랑스, 노르웨이를 전전하다 1937년 마침내 그의 마지막 은거지 멕시코에 정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탈린의 비밀경찰 NKVD에 계속 감시당하고 있었죠. 추방국가 국제혁명의 옹호자로서 또 원조 공산혁명의 실천자로서 반 스탈린 목소리를 높이고 다녔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트로츠키가 반 스탈린 활동의 보폭을 넓히지요. 스탈린은 당 정군을 완전히 장악하고 피비린내 나는 대숙청을 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주요 목표물은 자신의 귀천에서 앵앵거리던 트로츠키의 가족이었죠. 먼저 트로츠키의 남매들. 그의 남동생은 공개적으로 트로츠키를 비난했음에도 1923년 총살당했고 그의 누나 역시 스탈린으로부터 가진 박해를 받아 1924년 결국 암으로 죽었으며 여동생은 1941년 스탈린의 비밀경찰에 의해 처형됐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의 두 아들은 그 이전 1930년에 이미 총살된 상태였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트로츠키의 자녀들. 그의 장남 레프 셰토프는 1938년 프랑스의 한 병원에서 스탄이 보낸 암살자에 의해 독살됐고 둘째 아들 쉐르게이 셰토프는 1937년 러시아에서 체포된 후 실종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공포에 질린 쉐르게이 아내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시아버지 트로츠키를 신랄하게 비판하기에 이릅니다. 그는 모든 가족에게 비참함을 안겨주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스탈린의 보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남남이 된
트로츠키의 첫 아내의 아이들조차 잊지 않고 죽였던 것입니다. 둘째 딸 니나 네벨소는 결핵으로 죽었다고 발표됐지만 사실은 스탈린의 사주를 받은 그녀의 남편청에 죽었고, 첫째 딸 지나이다 볼코바는 스탈린의 끔찍한 대학살에 공포에 떨다 베를린에서 자살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한 집안이 풍비박산, 아니 휘검박살 나버린 것입니다. 몇 년 전 어느 공직자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공직자가 권력을 이용해 사적 보복을 하면 그게 공직자입니까? 깡패죠? 라는 말 말이죠. 어찌 이리도 독재자 약행은 동서양 그리고 시대를 초월해서 똑같을까요? 그 수단과 방법, 결과가 다소 다를지라도 말입니다. 전편에서도 언급했듯이 독재자가 된 겁쟁이들의 잔인한 대내는 이렇듯 마치 피를 나는 형제처럼 어김이 없는 모양입니다. 스탈린 역시 트로츠키 일가를 끝까지 물어뜯으며 철저하게 제거해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는 스탈린이 죽을 때까지 저질렀던 대학살의 시그널일 뿐이었습니다.